자, 38번 한글 맞춤법의 올바른 거.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다. 자, 이때 밖에는 조사고요. 그리고 없는 데다 했을 때이대 뒤에는 에를 붙여서, 그죠? 대에다가 말 되죠? 그래서 의존명사라 떼었고, 더욱이가 틀렸네요. 그죠? 더욱이는 더욱하고 일찍이나 마찬가지로 오뚜기 일찍이 더욱이 이를 밝혀야죠. 틀렸고, 2번 그런 일은 일찍이 틀렸죠? 일찍이 하고 역시 밝혔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실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역시 오뚜기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살림살이가 규모가 있는 집일수록, 여기 집일수록 할때 리을수록은 엄입니다. 그래서 이다라는 서식교 조사에 활용을 했죠. 다만 이다에 붙어 있으니까 일수록이 하나의 조사지만, 저 이다라는 말에 리을수록이라는 어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수록 붙였고요. 설거지 맞죠? 설거지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정답은 4번. 37번 일이 얽히고 설켜서 틀렸죠. 얽히다 할 때는 리을 기억을 밝히고, 그래서 얽히고 설키다, 얽히고 설키다 하고 리을 기억을 밝혀 적어야죠. 그리고 2번 꼬마는 고기가 질긴지 씹던 것을 그대로 뱉어버렸다. 뱉어져. 우리가 음성모음이 왔으니까 뱉다가 아니라 뭐야? 뱉어. 침을 뱉었다가 아니라 뭐야? 뱉었다. 뱉어라고 써야죠. 다음 3번 그렇게 애써 주는 게, 이때 개는 거시의 준말이고, 따라서 의존명사로 띄었고요. 고마웠다죠. 고맙다 하는 비읍불규식이니까 고마웠다. 큰일을 치렀으니 큰일 붙였었죠. 왜냐면 뭔가 규모가 큰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의미고, 그러므로 합성어라 큰일 붙였고요. 치르다가 기본형이니까 뭐야? 치렀으니. 그리고 몸살이 날 만도 하지. 이때 만은 의존명사죠. 나는 의존명사라 날과도 띄었고 뒤에 하다와도 띄었죠. 그래서 날 만도 하지 맞습니다. 자, 38번 그 아이는 읍내 중학교에 되는 학생이에요. 자, 학생하고 체언이 왔어. 그러면 조사 이다가 와야 되고, 여기 올수 있는 어미는 어요와 또 뭐야? 에요죠. 학생이어요, 학생이어요. 그래서 어요, 에요가 이다에 붙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에요 맞게 했죠. 우리 어요, 에요가 이다에 붙고, 그리고 아니다에 붙죠. 아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요, 에요는 이다와 아니다에 붙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체언에서 이렇게 서식교사 이다 뒤에 어요, 에요가 오고, 만약에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이면 그때 이어요는 어떻게 줄어요? 여요로. 그리고 에요는 어떻게 줄어요? 예요로. 앞에 뭐가 올 때? 모음의 체언이 올 때. 모음의 체언이 올때 여요, 예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맞고, 2번 여행 중에 작은 호텔에 며칠 머물었다. 틀렸죠? 우리 머무르다라는 말이 기본형이고, 물론 머무르다는 뭐라고 줄였어도 돼요? 머물다라고 줄였어도 되는데, 이렇게 줄임말 뒤에는 뭐가 올수 없다? 모음의 어미가 올수 없다. 그래서 머물어라는 말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머물러, 머물렀다 하고 와야죠. 따라서 머물렀다는데도 머물었다 안 됩니다. 그럼 머무르다가 머물러가 되는 건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의 활용을 보입니다. 다음 3번 계단을 디뎌도 정답이죠. 옳게, 아니 틀린 거 찾는 거구나. 그러면 2번이 답이고, 3번은 계단을 디뎌도 맞죠. 기본형이 뭐야? 디디다고. 따라서 디디다에 어도가 오면 뭐예요? 디뎌도라고 표기하죠. 그러나 디디다 역시 딛다 하고 준말에는
모음의 어미가 올 수 없다. 따라서 디도도 안 되고 디디어도. 4번 내가 성공하길 바라. 정답이죠. 바라다입니다. 기본형은 바라다니까 바라다의 어미 아가 온 거죠. 그래서 바라라고 즉 표기를 해야죠. 우리가 바라다의 어미 아가 와서 바라 찾길 바라라고 해야 되고 즉 합격하길 바라라고 해야 돼. 바래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성공하길 바라 맞죠. 39번 바르게 쓰이지 않은 거 어른 앞에서 행동을 삼가야 옳게 썼죠. 기본형이 삼가다고 삼가다고 어미 야가 와서 삼가야. 2번 군자와 소인은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뭐야? 다른 거죠. 우리가 소인은 뭐 오답이고 군자는 정답이고 이래요? 아니죠. 군자는 군자의 할 바가 있고 소인은 소인의 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다수가 우리들 소인인데 군자가 아니라 해서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따라서 군자와 소인은 다르다라고 해야죠. 3번 성인의 말씀을 빌려 맞지요? 무엇을 말씀을 가져올 때 물건을 가져올 때 모두 빌리답니다. 빌다는 언제 쓴다? 구걸하다. 즉 옆 동네에 가서 쌀을 빌어왔다 하면 구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려오다 하면은 빌려온 거지만 구걸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빌다, 빌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원을 빌어 용서를 빌어 그거는 구별이 되는 거고 문제는 빌리다와 빌다는 빌리다는 빌려오다 이런 의미라면 빌다는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인의 말씀을 빌려 맞고 각 관청의 그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소개했다 맞죠. 왜요? 라고가 온 게 아니라 고가 온 거죠. 고가 온 거고 모범업소 다라는 서술격의사 다가 뭐로 바뀐 거야? 인용이 되면서 라로 바뀐 것일 뿐이지. 알겠죠? 라고가 온 게 아니라 고가 온 거죠. 다음 40번 단어 사용이 바르지 않은 거 자문을 통해 밑줄 치고 정부는 학계 자문을 통해 맞나요? 예 자문을 통하다는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돼? 자문을 구하다는 안 됩니다. 자문을 구하다는 안 되고 자문을 통하다 또는 자문하여 자문하여 자문해서 정부는 학계에 자문해서 학계에 자문하여 또는 학계에 자문을 통해 환경보호구역을 정하였다. 2번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주책이 심하다. 주책이죠. 주책이 심하다 또는 주책 없다 또는 주책이다. 주책이 심하다, 주책을 떨다, 주책을 부리다 다 됩니다. 그리고 주책을 떨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이 심하다. 그리고 주책 없다, 주책이다 다 됩니다. 다음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틀렸죠. 왠지 할 때만 뭐 쓰라고요? 오에 왠지를 오에 왠지를 써서 즉 왠지 멋있어 보인다. 3번 틀렸죠. 4번 윗돌이만 내놓고 맞나요? 예 윗돌이죠. 웃돌이가 아니고 윗돌이. 왜냐면 상대되는 아랫돌이가 있으니까. 이거 물속에서 절벅거린다. 4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1번 내일은 일찍 일어나려고 맞죠? 일어나려고가 아니라 뭐야? 일어나려고. 일어나다에 어미 뭐가 온 거야? 려, 고가. 2번 너는 여기서 살려고 맞죠? 살다에 어미 뭐가 온 거야? 려, 니가. 려, 고가. 다음 집을 마련하려고 맞죠? 그러나 4번 출발하려고가 아니라 출발하다에 어미 려고가 오니까 뭐야? 출발하려고. 다음 42번부터는 띄어쓰기를 좀 복습합시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1번 김선생 틀렸죠. 김선생 할 때 선생이라는 직함은 뭐한다? 띄어쓴다. 그리고 강물에 들어가 보았다. 이때 들어가 보다는 보조용언이죠. 강물에 들어가 보다 보다는 보조용언이야.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때 보다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들어가다가 합성어니까. 아 그러지 말라 그랬어. 들어가다는 합성어니까 붙일 수 없는 거지.
알겠어요? 앞에 합성어가 오면 보조용언이 아무리 아나 어로 이어져도 붙일 수 없다. 그러므로 들어가보다는 붙이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시험은 잠시 후 실시되는 바. 이때 니은 바는, 이때 는 바는 어미죠? 실시되니까, 이 말이지. 실시되니까 모두 자리에 앉을 거 맞죠?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밖에 더 하겠니? 이때 밖에는 조사야. 이때 밖에는 조사야. 뒤에 뭐뭐밖에 더 하겠어? 부정적인 의미니까. 꼭 없다 아니다가 안 오더라도 부정적 의미니까 밖에는 조사라 붙인 거 맞고. 떨어져 봤자 할 때 보다는 보조용언이잖아. 그러므로 떨어져 뛰고 봤자 맞죠. 그렇죠? 그 다음 큰 놈은, 이때 큰 놈은 뭐가 큰 놈이 아니라 큰 자식을 말하는 거니까 붙였었고. 지금 아홉 살로 맞죠? 살은 의존명사라 아홉이라는 숫자와는 떼어야죠. 초등학교 2학년이다. 자, 2학년은 원래 띄었어야 돼. 원래 2 띄고 학년이지. 그런데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왜요? 순서나 차례, 아라비아 숫자는 붙이는 걸 허용한다. 순서, 차례, 아라비아 숫자는 붙여 쓰라가 아니라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이 말이죠. 다음 43번. 하루 내지 이틀만 기다려보아라. 내지 앞뒤 모두 띕니다. 맞고. 2번.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진다. 즉 믿어지다 한 단어임으로 붙여 쓴 거 맞고. 사태 수습을 빨리하다. 빨리하다 한 단어야. 빨리하다 한 단어야. 붙여 쓴 거 맞고. 담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한운을 사실은 붙여 써서 틀린 거로 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워드포러스상 띄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없음. 그러나 하고가 붙여 있으면 틀린 거지. 하고가 붙어 있으면 틀린 거고. 왜냐면 인용격 조사라고는 띄는 거고 하고는 아니 인용격 조사라고는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인용의 동사 하고는 띄는 거고. 다음 44번. 12억 억에서 띄었고 3356만 만에서 떼야죠. 숫자는 한 단어지만 어디서 띄었습니다? 만 단위에서 띄었습니다. 틀렸고. 2번. 회의하는 중이니까 이때 중은 띄었어야죠. 뭐뭐하는 중이다 할 때 중 띄어쓰고 여러 개 중에서 할 때 중 띄어쓰고 사담을 하지 말 것. 3번. 자식이 안 되기를 붙여야죠. 이때 안 되다는 어떤 일에 되다의 부정문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의미로 안 되다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하지? 안 되기죠. 이 안 되다의 반대말은 뭐야? 잘 되다예요. 잘 되다의 반대가 안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다. 틀렸죠.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이럴 때 보다는 비교부사격 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그러므로 붙여 쓴 거 맞죠. 정답은 4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뭐 국사 특강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힘들겠네 여러분들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요? 10시부터 1시까지? 고생했네 여러분들. 자, 근데 국사 선생님도 힘들겠다. 오전에 왔다 가려면. 근데 국사 선생님 그 특강 끝나면은 그거 이어서 국어 한자 특강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꼭 필요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일요일 나가지고 왜냐면 오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스님이 일요일 오전은 못 지켜요. 그냥 까놓고 말해. 일요일 오전은 못 지켜요. 왜냐면 하루는 늦잠을 자야지.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45번. 내가 하라고 그랬다고 시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자,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못한 거. 1번. 집 떠난 지 띄어쓴 거 맞죠? 시간의 경과에는 띄어쓰고. 3년 만에 띄어쓴 거 맞죠? 만에는 무조건 띄었어. 다른 설명 붙이지 말고. 만은 의존명사인데요. 그런 말 필요 없어. 일단 무조건 띄었어.
만과 애가 만날 때. 돌아오다 합성어죠? 그러므로 돌아왔다? 맞죠? 2번, 숙제를 해온 학생은 철수뿐이다. 뿐 앞에 철수, 채워놨잖아. 자, 채원 뒤에 뿐대로만큼은 조사다 붙였은 거 맞죠? 다음, 그 일은 김씨가 맡기로 했네. 맞죠? C는 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거나 가문을 소개할 때가 아니라면 무조건 띄어쓴다. 호칭어 지칭으로서의 C는 띄어쓴다. 맞죠? 그를 설득하는 대에 며칠이 걸린 거고 이때 대는 의존명사라 띄어쓴다. 정답은 4번. 46번. 금강산에 가본 바, 니은 바라는 어미는 무슨 뜻이라고? 이유. 금강산에 가보니까 과연 절경이더군. 맞죠? 그러므로 니은 바 붙여 쓰는 거예요. 는지는 어미죠. 는지는 어미야. 뭐뭐 한지 할 때 니은 지는 시간의 경과일 때 지를 띄는 거고 어미 는지는 추측이야. 즉 그가 오는지 모르겠다. 맞죠? 거야는 100% 띄어 쓰는 거야. 문장 맨 끝에 거야는 100% 예외 없음. 거시아의 준말 의존명사야. 따라서 내 몸에 맞을 거야. 맞죠? 커녕은 무조건 붙이는 거야. 왜? 조사야. 능커녕, 커녕, 조사야. 무조건 붙이는 거야. 비커녕 또는 눈을 붙여서 비능커녕. 다음 47번. 제2차. 맞죠? 제2가 한 단어야. 그러므로 차는 의존명사고 띄어쓴 게 맞지만 뭘 허용한다? 다 붙여쓰는 걸 허용한다. 2번 천원어치. 맞죠? 어치는 전미사야. 어치는 전미사. 그러나 원은 의존명사. 그러므로 천원 띄고 어치는 붙였죠. 통신상의 장애 있는데. 자, 이 상이 실제로 공간적인 위를 말한다면 띄어야겠지만 이렇게 통신상, 인터넷상 이럴 때에는 전미사라 붙입니다. 그러므로 통신상 붙여야죠. 이 상을 띄어쓰는 건 정말 위라는 의미, 공간적으로 위라는 의미일 때 띄어쓰는 거고 그 외에는 붙여야죠. IMF 체제 하에서, 즉 IMF 체제 아래에서 이런 의미고 그러므로 이때는 공간적으로 아래가 아니라 그 지배하에, 그 영향력 하에 이런 뜻이므로 하를 즉 띄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예 전미사로 관용어로 굳어졌어. 그래서 IMF 체제 하 이럴 때는 붙입니다. 이거 조심해요. 사실은 띄었으면 게 맞아요. 체제하라는 명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띄어쓰는 게 맞는데 이게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굳어졌어. 그래서 IMF 체제하에서 할 때는 붙여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므로 틀린 건 3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49번. 간단한 도면 그리기가 틀린 이유는 원래 도면 그리기라는 말이 명사로서 한 단어의 개념을 갖는다면 그대로 붙였어도 돼요. 그러나 앞에 간단하니 왔잖아요. 이 간단하니 꾸미는 건 그리다가 아니라 도면이에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간단한 도면 그리기 하고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틀렸고. 이번 학기 말쯤에, 자, 학기 말은요, 학기의 말이죠. 학기 말은 즉 원래가 의존명사라 띄어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말쯤에 하고 말은 의존명사라 띄어쓴 게 맞습니다. 주인 백 할 때 백은 전미사입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파생어 합성어의 지식이 띄어쓰기하고 밀접하다고. 이 백이 전미사라는 걸 모르면 당연히 띄어쓰게 되겠죠. 그러나 주인 백 할 때 백은 전미사입니다. 4번도 어렵죠. 청나라 시대에 있듯이거든. 그러니까 청대에 고증학이 발달했다 이때의 대는 각각의 명사니까 띄어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틀린 건 1번밖에 없죠. 아마 48번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예요. 48번 주의하시고 잘 눈여겨두시고 예문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9번 단어의 쓰임을 물었죠. 그 회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자, 어음을 결제하다 그러면 어이야 아이야 어이죠. 어이 결제하다. 반면에 서류는 뭐 하는 거야? 결제하는 거고. 다음 2번 부모를 잃다니 참 가여운 아이구나. 맞죠? 가여운의 기본형은 가엽다니까 가여운. 그러나 비읍시옷에 가엽다는 뭐라고 해야 돼? 가엽음. 비읍시옷에 가엽다는 가엽음. 다음 3번 헤어진 양말이 아니라 뭐야? 해진. 헤어진이 아니라 해지다죠. 이 달아 없어질 때 해지다라고 합니다. 헤어지다가 아니라 달아 없어지다는 뜻은 해지다죠. 해지다 할 때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해진. 4번 저 앞으로 버스가 끼어들었다. 맞죠? 기본형이 끼어들다예요. 기본형이 끼어들다예요. 그러므로 끼어들었다. 명사형은 끼어들기. 여가 아니라 엽니다. 여가 들어간 끼어들었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별도로 끼이다라는 말은 있죠. 끼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들다와 합성어를 이루는 건 끼어들다입니다. 끼어들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끼어들다죠. 왜냐하면 끼이다는 끼다의 피동인데 끼어드는 건 능동이지 피동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끼어들기 할 때 어라고 써야 됩니다. 50번 단어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거. 책장 맨 아래 칸 맞나요? 예. 즉 한 칸, 두 칸, 위 칸, 아래 칸 칸으로 표준어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칸에만 책이 꽂혀 있고 나머지 칸은 텅 비어 있다. 다음 2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맞죠? 대가는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시옷 받침을 적지 않고 대가라고 표기합니다. 다음 3번 내놓으라 하늘이라는 말은 없다. 내놓으라 하는이라는 말은 없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내로라 하다. 조심할 건 내로라 하다는 한 단어입니다. 내로라 하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로라 하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로라 하는 하고 내로라 하는 하고 한 단어로서 내로라 하는 하고 표기해야죠. 정답은 3번. 4번 한오라고 한 맞죠? 한오라고 한 노라고 라는 어미는 반드시 뒤에 같은 동사가 옵니다. 보노라고 본 간오라고 간 한오라고 한 같은 동사가 옵니다. 다음 51번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거. 장구 맞습니다. 원래는 한자어 장고에서 왔지만 장고가 아니라 장구. 그리고 이때 장구는 우리말입니다. 비록 한자어에서 출발했어도 장구는 우리말입니다. 따라서 장구 장단에 맞춰 맞고 짜 깊기 맞습니다. 짜집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짜 깊기. 나지막하다가 아니라 뭐야? 나지막하다입니다. 나지막하다가 아니라 뭐다? 나지막하다. 나지막하다가 아니라 표준어는 나지막하다. 그러므로 나지막한 건물이 많다. 정답은 3번. 노에 밀려 이지러지다 맞죠? 이지러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지러지다. 이지러지는 달 맞습니다. 자, 52번.
지금부터 표준 발음법은 발음 기호를 보고 따라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음하고 그 다음 발음 기호가 맞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돼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모음은 반드시 그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이 되어는 뭐도 허용한다? 이중모음 되어도 허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게 되고 자, 이와 같이 즉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네 단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네 단어. 그 네 단어가 뭐예요? 피어, 이오, 아니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네 단어밖에 없습니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네 단어밖에 없습니다. 2번 다쏘 맞나요? 다쏘 맞나요? 틀렸죠? 이거 주의해요. 히읗받침 뒤에 시옷은 히읗받침 뒤에 소라는 어미가 왔죠. 시옷은 히읗이 탈락합니다. 히읗이 탈락하고 시옷이 된 소리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쏘라고 이건 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닷, 디귿이고 뒤에 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히읗은 뒤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이 탈락한다. 그러므로 닷쏘. 3번 협의 맞나요? 예. 협의할 때 이렇게 이음절 두 글자에서 뒤에 오는 의는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된다. 뭐와 뭐? 의와 이가. 의와 이가 모두 발음되니까 협의하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뭐도 된다? 협의하고 이로 발음해도 된다. 다음 4번 송별연이죠. 이때는 첨가가 일어나면 안 되고 송별연하고 첨가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대로 연음해서 뭐야? 송별연. 특히 긴 소리가 납니다. 송별연. 53번 읽어보죠. 1번 시작. 막다 막지 맞죠?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고 맑게 맞죠? 3번 읽어볼까요? 밥다 밥지 틀렸다. 틀렸다. 그래서 밥다는 비읍으로 밥지 밥게. 4번 읽어볼까요? 시작. 넓고 넓게. 그래서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이다. 54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양 맞죠? 2번 읽어볼까요? 담례. 뭐가 일어났어요? 이 남양이나 담례나 뭐가 일어났어? 비음화가 일어났죠. 3번 읽어볼까요? 담임. 틀렸죠. 담임이 아니라 이런 발음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앞에 받침도 남아있지 않은데 니은이 첨가되어서 미음이 탈락한다? 일어날 수 없죠. 그럼 결국 이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열심히 담임이라는 것이 연음된다는 거 알고 발음을 연습해야 돼. 그래서 담임 미음이 받침의 미음이 뒤에 첫 소리로 가야죠. 정답은 3번 김밥 맞고요. 이제 김밥은 뭐라고 발음해도 된다? 김밥도. 다음 55번 책의 겉표지에는 보통 필자의 양력이 소개되어 있다. 표지라는 것 자체가 겉에 입힌 종이야. 겉에 입힌 종이를 굳이 겉표지라고 하는 건
이는 중복된 표현이죠. 그죠? 표지화면 이때 겉을 싼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또 겉을 쓰는 건 중복된 표현. 2번, 방문을 열어보니 예스러운. 예스러운이 무슨 뜻이야? 오래되어 점잖아. 이 말이지. 기품 있는 예스러운 책상이 가로놓여 있었다. 옳게 했죠? 정답 몇 번? 2번. 3번. 철강 산업은 고대 성장을 이끌어온. 자, 견인차라는 말 자체가 이끌어왔다라는 얘기야. 견인차라는 말 자체가 이끌어왔다. 역시 중복된 표현. 상대 선수가 억누르며 방해하는 견책에도 불구하고. 역전골을 넣었다 했습니다. 자, 55번에 따라서 2번만 올바른 표현입니다. 56번.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텃밭을 갈아서. 틀렸죠? 텃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텃밭을. 티읕을 치읕으로 바꾸는 건 언제라고요? 구경음아 뒤에 이모음의 연음. 그러니까 형시형태수가 오면 을 형시형태수가 오면 그대로 연음한다. 2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기가 끊겨서. 틀렸죠? 끊겨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끊겨서. 그 다음 3번 밤물이 넘치고. 정답이죠? 밤물이 넘치고. 4번 닭을 잘 길러서. 닭을이 아니라 뭐야? 닭을. 그 다음 35번 아니 35번이 아니라 57번 다음 중 밑줄 친 발음이 통하지 않는 거. 1번 읽어볼까요? 헛웃음. 2번은 협의. 3번은 도의도. 자, 4번은 여의사. 정답 몇 번? 4번. 왜냐하면 여의사 할 때 의는 이때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에 계집여자가 붙은 거니까 그때는 여의사하고 발음을 해야 되고 또는 여의사는 여의사라고 해도 되느냐? 안 되죠? 아니, 스님, 의는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로도 발음된다며요. 이건 눈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음절 같지만 결국 뭐야? 첫 단어야. 그러므로 의만 되는 거죠. 따라서 57번에 정답 몇 번? 4번. 58번.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귀계, 귀계. 복수 표준어죠? 귀계, 귀계. 둘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거짓불이 거짓불. 아, 귀이게 귀이가 아니라 귀이게만 표준어구나. 미안. 귀이게는 관계없지. 정답은 1번. 다음에 2번. 거짓불이 거짓불 복수표준어. 거짓말쟁이란 얘기야. 거짓불이야. 복수표준어. 그 다음 노을과 노을 복수표준어. 신우의 신이, 신우는 역시 복수표준어입니다. 59번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1번 가물가물은 복수표준어죠. 둘다 번갈아 써도 되고요. 2번 넝쿨과 덩굴 복수표준어고, 3번에 멍게와 우렁챙이 복수표준어고. 그러나 부스럭이만 되지 부스럭지는 안 되죠. 그렇죠? 부스럭이만 되지 부스럭지는 안 되죠. 자, 6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교정보다 준보다 모두 복수표준어. 교정보다 준보다. 2번. 햇볕과 새벽별 햇볕만, 그러니까 새별만. 햇볕과 새별과 새벽별 했을 때 새별만 표준어고, 새벽별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표준어는 2번만 됩니다. 자, 거기 교정보다 준보다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고, 서럽다 설다와 성글다 성기다는 복수표준어라고 그랬습니다. 서럽다는 뒤에 니은이 오면 뭐가 된다고? 서러운. 설다는 니은이 오면 뭐가 된다? 서른. 그리고 성글다와 성기다도, 성글다와 성기다도 복수표준어. 뜻은 뭐예요? 듬성듬성하다. 뭔가 촘촘히 배어있지 못하고 듬성듬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로 물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암기한다. 그녀는 오렌지 맞죠? 주스 맞죠? 2번 앙코르 맞고요. 3번 데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 그리고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한달 동안 쓸 회지를 산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 발음에서 어긋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다. 자, 62번. 보트 맞죠? 보트 안 되고 보트. 윈도우 안 되고 뭐야? 윈도우. 그런데 알코올은 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항상 복습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합니다. 리더십이고요. 인터체인지고요. 그리고 라디오입니다. 인디 아니 아니라 뭐라고요? 인디 언이고요. 사포로 할 때만 시옷을 허용합니다. 사포로 할 때만 시옷을 허용합니다. 자, 정답은 3번. 나르시시스트, 모차르트, 셰익스피어. 그 다음 63번. 우리말에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다음 설레다가 바르게 쓰인 것, 잘못된 것을 묻죠. 설레는 내 가슴 맞죠? 무척 설렌다 맞고, 그대의 가슴 설렘 맞고, 그러나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설레었다. 설레다에 과거 시제 어시 왔으니까 설레었다. 줄이면 뭐다? 설렜다. 자, 63번에 따라서 정답은 설레다의 활용이 잘못된 거는 몇 번? 4번.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